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8322-5013. 이곳은 충정로 2번 출구에 있는 월강사입니다. 이 월강사 법주님이 지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대단히 또 유명한 SNS의 스타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알려져 있습니다. 월강사 법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곳 창건주이신 이 법주님과 관계된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내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정교사죄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돼서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지금 법주님께서 기도 중이십니다. 이 들어온 제보에 하면은 이 법주님께서 새벽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계시라고 하는데 오늘 사실은 너무나 많이 궁금해서 이곳으로 황급히 지금 막 달려왔습니다. 아, 법주님 안녕하세요. 법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법주님 죄송합니다만 옆모습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와 오버랩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우리 저기 지금 용산에 계시는 김건희 여사와 옆모습이 너무 흡사해가지고 저도 순간적으로 놀랐는데 혹시 김건희 여사와 닮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저 김씨 성씨는 같네요. 네. 그렇네요. 근데 네. 이제 저번에 네. 제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막 하다가 보니까 네. 얼굴이 그 귀여운 후바울처럼 이만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 자꾸 총재님처럼 예. 이렇게 조그맣게 예. 이렇게 하게 나와주게 해주세요. 네. 용기를 잃지 마세요. 네. 강남에 성형외과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아, 성형외과 가시면은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도 용산에 계신 분도 용기를 내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아주 이쁜 얼굴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자연 미인으로 네. 인공 미인이 조금 서운하시겠네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예, 김건희 여사님 건강하시죠? 이 방송 보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사님께서 워낙 고우셔가지고 잠깐 제가 샘이 나서 네, 예, 우리 법준님과 너무 정말 옆모습 깜짝 놀랐네요. 네. 아, 이제 잠깐 자중하시고 네. 예, 오늘 저희들이 급하게 지금 연락받고 왔는데 네. 얘기를 조금 네.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너무 자, 좋게 예, 뭐, 말씀해준 거에 대해 흥분을 가라앉히고 네. 제가 조금 날이 네. 좀 오늘 더운가 보네요. 네. 의관 좀 정비 좀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러시죠. 잠깐 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네. 예. 그 하시는 의관을 바로 잡으시는 네. 동안에 여기 안 보이던 네. 이 공약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방송 나가고 네. 상담 오신 분이 이렇게 쌀을 보내주시고요. 네. 요거는 이제 어디서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시군요. 예, 이런 변화가 네. 잔잔하게 일어나네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제가 앉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아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60갑자에서 얼굴 작게 넣으시려고 뒤로,
뒤로 멀리 앉으셨나요? 아니, 앞으로 앉으셔도 네. 상관없습니다. 아유, 우리 예. 후보오는 기업길에도 하죠. 예. 저는 나이. 예. 아유, 법주님께서도 여전히 네. 고우세요. 네. 고우시고, 예. 김근희 여사님께서도 이 방송을 아마 보실 걸로 봐집니다만은. 제발 좀. 예. 근데 보시면은 조금 네. 싫어할 것 같아요. 본인 얼굴 닮은 사람이 있다고. 아, 그럴까요? 자, 농담이었습니다. 예. 예. 자, 저희 방송은 조금 이렇게 이제 좀 릴렉스하게, 워낙 이런 쪽 방송이 좀 딱딱하니까 릴렉스하게 가기 위해서 잠깐 조크를 했으니까 우리 용산에 계시는 우리 김근희 여사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곱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유,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복도 많아. 네. 그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여성을 부인으로 두셔가지고 네.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질투를까 많잖아요. 특히 네. 좌파들이 또 질투가 너무 심하네. 계속 딴지를 걸어. 내가 봤을 땐 별거 아니더만. 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어떻게 부풀려가지고. 예. 저는 김근희 여사님 팬입니다. 예. 예. 자. 그 이제 저희 방송에 우리 그 월강사 법주 이렇게 유튜브에서 네. 검색하면 네. 어마무지하게 지금 뭐 조회수들이 나오고 네. 뭐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뭐 댓글들이나 그 방송 보신 적 있습니까? 방송 이후에? 제가 이제 댓글하고 방송 볼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예. 말이 좀 너무 늦은 것 같고 제가 좀 말을 빨리 좀 해야 되겠다는 것도 같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연락들이 오시고 그래서 이 방송 매개체라는 게 옛날에도 느꼈지만 오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실감하게 됐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예. 저희는 이제 기도와 명상으로 가는 월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주와 풍수와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를 상담을 해주는데 그 손님이 첫째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또 옛날처럼 굉장히 또 바빠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2의 또 뭐 굳이 치면 제2의 전성기? 뭐 좀 그렇게 되는 것도 같고요. 아 그래요? 월강사에서 보름달 떴군요. 네. 아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월강사가 정말 며칠 전에 이제 뭐 추석도 지나갔습니다만 정말 보름달이 이제 저희 방송 네. 나고 난 이후에 완전하게 네. 보름달이 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렇게 댓글들을 이렇게 많이 모니터링하고 방송도 모니터링 해봤습니다만 네. 네. 공통적으로 용하다 용하다는 댓글이 무지막지하게 달렸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사주를 보고 다니시는 분들은 사주 귀신들이거든요. 아마 이분들은 전국에 유명하다는 사주집은 다 다니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댓글에 용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건 참 그 쉬운 것 같지 않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어느 부분이 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몰래 뭐 사주 보시는 우리 법주님의 모습을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이 뭐 특별함이 있나요? 그 뭐 용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저희 저 언니한테 한번 그 얘기를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선배님 제가 아니 언니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 했더니 저한테 너 그거 얘기하지 말아라. 너는 네가 직업이 그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보다 더 잘 맞추고 그 사람의 진로를 정확히 인도를 해야 돼.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네가 잘 본다든지 뭐 쪽집게라든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 너는 그렇게 돼야 돼. 그게 보통이야 돼. 이렇게 딱 얘기해서 그때부터 제가 좀 책을 더 많이 받고 요즘에 이제 댓글이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 저는 안 보고 있거든요. 예. 단 하나 변화된 거는 제가 공부를 더 더욱더 해야겠다는 어떤 기회의 전환점이 온 것 같아요. 예. 이 사실은 지금 이 법주님께서 네. 이 법주가 이제 법법자의 주인 주자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불법의 주인이란 뜻인데 이 불법의 주인은 사실은 이 부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지금 그 법명을 지니셨는데 이 법주님께서
불경의 주인, 불경의 주인은 부처님이고, 그럼 곧 이 우리 법주님께서 보시는 사주는 부처님께서 보시는 사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정말 뭐 오늘 정말 새로운 발견인데 더 놀랍나요? 너무 과찬이신데요. 이름은 예. 저희 제 위에 큰 스님이 계셨어요. 네. 그 조계종단에 계시다가 네.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 어느 날 저와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너무 과대, 정말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셔서 아마 그런 큰 이름을 저한테 좀 선사해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책임감이 큽니다, 제가. 아, 정말 이곳에서 사주를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법주, 불경의 주인, 즉 부처님이시고 부처님께서 사주를 봐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정말 뭐 큰 공덕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이제 방송 나고 난 이후에 뭐 전국 각지에서 또 많은 분들이 단에 가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네. 또 뭐 미국과 일본에 계신 교포님들도 또 단에 가셨다고요? 네. 그 저기 이제 또 저 뭐지 섬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예. 일본 예. 그 미국의 분이 마침 네.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일부러 저를 찾아왔는데 예. 이번에 미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신 분은 마침 서울에 한국에 있었나 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됐고요. 또 지방에서 정말 저를 보기 위해서 배 타고 기차 타고 오신 분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주를 보고 이걸 떠나서 부처님의 인도로 이렇게 인연되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쪽집게 뭐 이런 얘기는 저한테는 뭐 별로 어울리는 뭐 말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저희 스승님께서 저한테 선사해 주신 책으로다가 있는 그대로를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그냥 풀이를 하니까 좀 잘 맞는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저도 이 사주를 이제 놓고 뭐 어사미스 한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년월일을 또 틀리게 알 수도 있고 본인도 그럴 때는 또 그냥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은 잘 맞는다 쪽집게다 뭐 이런 말보다는 소통하기 위해서 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소통의 창구로 이렇게 오는 그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더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왜?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각자의 조상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시면서 계속 쪽집게 쪽집게라는 단어를 올리시면서 쪽집게를 은근히 또 강조를 하시는 센스가 돋보이십니다. 아유, 민망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 특히 또 이제 저희 방송 이후에 그 댓글들 쭉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지금 법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청년 밥상 봉사 이 청년 밥상 봉사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은 네.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고 네. 또 거기서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끝나면 그 후원 계좌를 청년밥상 후원 계좌를 말씀해 주시면 아유, 저희 방송에서 감사합니다. 조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지난번 이제 블라인드 사주를 저희들이 봤습니다만은 네. 그 블라인드 사주의 두 주인공이 아시죠? 네. 이제 그 푸셨죠? 네. 그 앞에 분은 누구셨습니까? 제가 봉투 두 개를 드렸는데 네. 자 사실은 제가 기때문에 들은 적은 없습니다. 네. 제가 직접 오늘 사실은 도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거기에 대한 예, 첫 번째 제가 드렸던 그 블라인드 사주의 이름은 누구 있습니까? 이시성 씨. 이시성 우리가 같죠? 알고 있는 그분. 아 그분이었습니까? 네. 아 설마 댓글 보고 하신 건 아니죠? 아 저는 그리고 제가 네. 컴퓨터 이런 거 기계는 잘 못 처리하고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금명이시니까 네. 그리고 뒤에 두 번째 봉투의 주인공 혹시 네. 감 잡으셨습니까? 김시성 아 김시성 요새 뜨는 분 아 문수보살님 네 문수보살님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분은 그 이씨 밝을 명자 얘기를 네. 하신
면서 이제 저도 감을 잡았습니다만 네. 아, 이 방송 중에 빨글 명자가 나와서 벌써 감을 잡았구나. 그리고 이제 빨글 명자를 파자를 하니까 네. 날일자에 다룰자가 예. 있었으니까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예. 이제 그 정말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급하게 법정을 찾아뵌 것은 네.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제보 전화의 내용은 뭐였냐면 법주님께서 지난번 블라인드 사주 이후에 어떤 분에게 꽂히셨다고요. 네. 예, 계속 머릿속에서 그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다가 이 새벽 예불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다. 라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저 부처님의 세계에서 종교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든 저분이든 그분이든 저는 평온하게 잘 가고 이분은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거 저분은 문수보살을 얘기하시는 것 같군요. 예. 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 저와 어쨌든 오시진 않았어도 예. 한자로만이라도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일이 좀 잘 풀리고 또 북태미나 또 조삼모사가 되지 않게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저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 그 논란 사실 하나는 이제 내일 오후 2시면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죄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이후에 그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네. 문수보살님께서 8년 만에 네. 대권주자로 떠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대표 다음으로 김문수 장관이 네. 2등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사주가 정말 그래서 용하구나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올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는 뭐 한 그분이나 문수보살님이나 이렇게 올라오지만 저는 이미 다음 누가 될 거는 한 그분은 지금 한동훈 대표를 얘기하시나요? 네, 자꾸 이름을 제가 잘 그렇게 많이 떠들어도 몰라서 한동훈이나 문수보살님이나 문수보살 김문수 장관 그분들이 드러나 있어도 저는 누가 될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지만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그건 일종의 영업 비밀이다. 한 제가 100억 정도 베팅하면 알려 주시나요? 그렇게 하면 청년밥상에 그거 넣죠. 100억은 안 줘도 야. 간이 작아서 한 10억? 16억. 16억. 아. 예, 문수보살님. 아니 근데 아니 이게 10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0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하필 16억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 이제 16이라는 거는 월 수. 혹시 16이 5.16 혁명과 관계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또. 예? 느낌이 5.16 혁명 재단에 기부하기 위해서 16이라는 숫자를 끄집어 올린 것 같은데. 아, 그러면 16억이 들어오면 네. 저 약속 지킬게요. 1억은 재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5.16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기념재단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아, 예. 이참에 저희가 11.6 있죠. 네. 저희는 11.6에 다 국립묘지에 가시니까 그렇죠. 네. 10월 25일 날 저희 월강사에서 각하 네 분 제를 꼭 올립니다. 아하. 저 박사님도 10월 25일이 올해는 금요일이거든요. 네. 저녁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셔야죠. 네, 네. 그럼 혹시 시간대는 7시쯤으로 잡고 있어요. 7시죠. 네, 저녁 7시. 이제 제주시니까 좀 미리 오셔서 정리도 좀 하고 주변 그렇게 하셔야죠. 예. 그렇군요. 5.16으로 연결이 되니 정말 16이네요. 16수. 네. 예. 관음보살님께서 양절 저 뭐지? 그 배를 타고 배가 아니라 그 뭐지? 아유, 지금 그런 숫자에 있어서 월이라는 숫자에 물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 지모, 돈, 또 우리가 돈을 수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리하니까 청년 밥상에 많이들 좀 호응해 주시고요. 자꾸 청년 밥상을
광고하는 것 같아서 아유 저는 여기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시면서 광고를 또 하시네요. 청년밥상 광고를 하는 것 같아서 하면서 또 청년밥상 광고를 하시는 센스.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쌀도 예. 좋은 거 쓰고 또 이렇게 쌀을 올려. 아 그렇네요. 예, 밥이 힘이다. 네. 이게 결국은 청년밥상으로 올라가는 거군요. 네네. 네. 어 그러고 보니까 이 지금 공약리가 결국은 예. 청년밥상에 가는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보내주신 이 두 분은 사실은 다른 뜻으로 보내셨지만 사실 청년밥상에 아니 이거는 그분이 청년밥상에 하라고 직접 오셨어요. 아, 청년밥상에 충북 청주에서 네, 네. 그분이 농협에 다니셨다. 아 그렇네요. 보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예, 보니까 예, 우편으로. 청은 청원생명 그러니까 청원생명 농협쌀이니까 청주죠. 아, 예, 청원 농업에 네, 계시는 네. 분 같으신데 예, 그런 청주에 분이요. 사신다고 예. 해서 올라오셔가지고 저하고 좀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네. 네. 자, 감사하죠. 이 이곳 월강사에 예. 월강사에서 법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사회사업 이 청년밥상의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후원 계좌를 올리겠습니다만은 그 계좌를 후원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청년들에게 밥이 힘이다. 밥이 보약이다. 늘 저희 어머니께서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또 쌀을 보내오셔가지고 청년밥상에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쌀을 후원하실 분들은 또 이렇게 청년밥상에 쌀을 후원해 주시면 되고 또 뭐 금전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은 이 방송 이후에 저희 방송에 이제 이곳 청년밥상 후원 계좌를 올리겠습니다만은 그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오늘 뵙자고 한 것은 급한 제보 내일 바로 이재명 대표의 위성 교사죄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돼서 새벽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다는 그 내용이 몹시 궁금해서 당그름에 지금 달려왔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그것도 네. 그것도 뭐 100억짜리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저기 국태민원에서 네. 저는 두루두루 좀 빨리 해결이 돼서 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누구를 뭐 비난하거나 누가 또 누구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학문적인 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달리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예. 계시도 학문에 포함되나요? 계시 계시 받은 것도 학문에 들어가나요? 아니, 이제 그건 신의 영역인데요. 그렇죠. 신의 영역이죠. 그렇죠. 예. 신의 영역인데 학문도 문창성이라고 해서 신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신의 영역으로 예. 가는 거와 예. 학문적인 게 예. 저 학문적인 걸 바탕으로 신의 계시가 오면은 정확하고 논리적인 거죠. 신의 얘기에서도. 그렇죠. 예. 예. 요즘 뭐 워낙에 달라나 가는 세상에 대해서 네. 논리력이 떨어지면은 네. 실력이 없는 걸로. 예. 그래서 예. 문창성에 이제 우리가 그럴 문에 있어서 글문 신장이래요. 그거를 우리가 장군 신장, 무슨 신장 다 있잖아요. 예. 글도 문창성에 신이 있는 거예요. 예. 부분적으로. 자, 학문에 국어, 영어, 산수, 수학, 경제학 뭐 쭉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걸 통틀어서 학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서 국어냐, 산수냐, 물리냐 예.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 신의 영역에서도 뭐 힘의 논리도 있고 이거는 글의 논리에서 문창성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바탕으로 기도를 하면은 글문 신장님도 오시고 여러 신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저희 방송 이후에 네. 그 또 일부 악플들도 있었습니다. 아우, 예, 일부 악플은 이 법주님께서 이재명이 지지자냐? 이재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옹호적이야?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 전 발언도 이 방송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이재명 지지자라고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아. 혹시 그 저기 게시 받은 게 굉장히 좋은 거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예, 저 우리가 지금 내일 그 저기 결심 공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오는데요. 이게 자 우리가 지금 참고로 저희 방송의 네. 주력 시청자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일본 시청자들이 많으신데, 저희 이제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구독자인데, 이 100만 구독자의 99만 명이 다 보수 우파 진영의 구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명을 한다면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이북하고 대치하고 있죠. 자, 이북하고 대치하고 있고, 작게는 부부간에 남편과 부부인이 싸울 수도 있고, 형제간에도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쟁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자, 전쟁을 남북 하면은요, 전쟁보다 무서운 거는 부부 전쟁입니다. 그죠? 미국에 또 남북 전쟁, 무서워요. 우리도 남북 부부싸움 전쟁. 하면. 네. 그렇듯이, 자, 싸우고 나면 누가 다치죠? 싸움에는 국민들이 다치죠. 네, 그리고 부부간의 싸움은 누가 다치죠? 자녀들이 다치죠. 그렇죠. 그리고 나도 다치고 너도 다치죠. 저는 절대 안 다칩니다. 저는 절대 안 다칩니다. 왜? 제가 부부싸움하면 저는 아예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칠 일이 없어요. 제가 충북 청주인의 태어나기를 보수 그런 집안에서 태어는 났지만 전쟁의 의미를 잘 알아요. 군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면 너도 다치고 나도 다치니까 중화의 논리를 펴서 모든 보수의 세력에 있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듣기를 바래요. 누구 편이 아니고요. 누구 편이에요? 그럼 이재명 편이란 뜻입니까? 저는 누구 편도 아니고요. 학문적인 논리로 펼치는 거예요. 문수보살 편이잖아요. 아니, 지금 법주님께서 문수보살 편을 들어야지 누구 편을 듭니까? 아니, 그렇지 제가 않아요? 얘기하는 거에 답이 있지 않아요? 제가 군인 집안이고 516에 16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 눈치 빠르신 시청자분들 벌써 감다 잡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송을 좀 재밌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는데 이제 그 전쟁을 하면 여기서 승자의 그 논리가 있지만 그래도 승자도 다치고 진보냐 뭐 보수냐 해도 싸움이 있으면 다치는 게 있으니까 빨리빨리 저는 조속히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거군요. 싸움이 길어지면은 니편내편다 피곤해진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논리죠.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예, 뜻이고요. 그럼요. 자, 이제 무엇보다 이제 궁금한 거는 그 계시를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의 계시를 받았다는 기도 중에 과연 어떤 건지 조금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오감이라고 있죠. 오감. 오행이라고 있고 다섯 개의 손가락. 그리고 올림픽에도 오, 오륜기가 있잖아요. 거기처럼 각자의 팔자에 의해서 기도를 할 때, 좀 얼마 전에도 국제선 그 명상을 했죠. 그것 마냥 그 보여주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할때 저한테 딱 스치면서 보여주시기를, 그 보살, 저 양지관음 보살님이 딱 보여주시기를, 국회의사당 있죠. 국회의사당이 돔이 있잖아요. 돔. 위에. 도미 예. 국회의사당이 옛날에는 그게 지금은 어떤 색인지 몰라도 옛날에는 좀 옥색 같은 파란색에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빡빡해지면서 그 마당 있죠. 빠개진다. 이 얘기 참 오랜만에 듣네요. 법조님께서 빠개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겹네요. 그게 팍, 빠개버린다. 빠개버린다. 그게 팍 터지면서 홍, 그, 한마디 지진이 났군요. 네, 이 아니면 폭탄 떨어졌나요? 폭탄도 떨어지고 위에서도 화산처럼 갈라지더라고요. 홍해 바다는 아니지만. 갈라지면서 그 블루사파이어 같은 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돌이 내려오면서 그게 아까처럼 빠개지더라고요. 산산이 부서지는 사파이어, 블루사파이어가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파란색들이. 그러면서 여기저기 수백 개가 막 난무하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조짐이지? 그랬는데 그 중에 또 큰, 잠깐만요. 그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좌측편에 제 시선이 지금 들어온 게 이재명 무슨 이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그때 순간 그런 계시를 받을 때는요,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다가 그런 계시를 받으면 조금 있으면 또 잊어먹어요. 희석이 되고. 그래서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얼른 써놨어요. 그러면, 그 계시 받은 걸 이제 푸셨군요. 왜 순간적으로 지나면 이제 잊어버리니까. 우리 꿈을 꾸고 나면은 이제 꿈을 잊어버릴 수도 그렇죠. 바로 있으니까. 적어 놓지 않으면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적어놨고요.
말로 해도 되지만 예. 시청자들 분께서 이거를 보시면서 하면은 예. 좀 더 저 지루함도 없어지고 예. 또 학문적으로도 좀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예. 그러니까 요걸 한번 설명해 그럼 주시고 고르고 난 다음에 그 저기 게시받은 얘기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시청자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게시받은 거와 학문적인 걸 같이 합니다. 예. 내일이 정유일입니다. 유라는 예. 게. 근데 그 블루 그 귀한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가 탁 커다란 다른 거와 함께 왔는데 다른 거는 막 산산이 부서졌는데 예. 그 딱 그 때려친 명패에 이걸 자세히 봤더니 이게 써져 있더라고요. 하고 이게 이재명 이렇게 명패가 있으면서 예. 거기도 이렇게 거석 그걸 이제 우리가 명리적으로는 거석 암목이라고 그래요. 아하. 제가 거석 암목. 예, 조금 이따 한문으로 써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명패가 딱 있길래 도대체 뭔가 하고 제가 봤어요. 예. 요거는 다 한자 사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풀이는 저 자원 예. 오얏니 예.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칠액이에요. 예. 있을제 예. 살제 이거 육액 예. 발글명 나라 예. 이름명 명나라가 이걸로 썼죠. 예. 굉장히 좋은 아, 그 저기 명나라가 발글명을 썼으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동훈 대표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게 너 지금 중국 따라 하고 있냐? 그러고 그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 그랬어요? 예, 왜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25만 원 이제 살포법. 네. 25만 원을 이렇게 이제 쿠폰 찍어서 나눠 주자. 이거를 지금 중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 중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무슨 소리 하노? 네 중국 따라 할 기가. 네 셰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그 명자에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네. 또 그래서 다 인연이 되네요 이게 예, 이 예. 이름은 아주 정말 좋은 이름으로 예. 돼 있는데 그 우리가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네. 그것 마냥 이름에는 원형이정이 있고 근묘화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리학에서 원형이라고 원형이정이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좀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은 끝 우리가 이제 보통 이름을 세 글자로 쓰잖아요. 네. 그 끝자에서 중간까지 가는 거는 초년운의 원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중간 이름에서 성씨는 형이 되고요. 네. 성씨와 끝자 이름은 리가 됩니다. 리. 네. 그리고 그래서 원형 리 이 리라고도 하고 이라고도 발음하고 마무리는 정이라고 해요. 네. 그랬는데 요 원은 14획으로 한문을 더하면 요 재명 이거를 더하면 14획이 오는데 파계운으로 흘러요. 이거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래서 파계운은 말 그대로 파괴하면 뭐가 깨지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는 초년과 네. 이 시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겠다. 네. 그 다음에 형 요 성씨와 제 있을째 요 형은 13핵으로 지달이에요. 네. 아 이분이 청년으로 들어가면서 또 중년으로 들어가면서는 지달 이 지달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애쓴 흔적이 이름에 남아있다. 네. 그 다음에 성씨와 끝자 이와 명은 리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날카로울 리 날카롭다 화하다 통합하고 사람들과 리더하고 어떤 리더십을 굉장히 발휘해서 승승장구를 가도를 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총은 남아있을 거. 고돌정. 이거는 정리하다인데 정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일 그 정유일에 아까 유라는 거는 그 다이아몬드도 되고 바위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풀이가 되는데 그 거대한 암석이 이 이름을 와서 쳤는데 이거는 조금은 상당히 어려운 그 난관에 돌입하게 된다. 죽지 않는 걸로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요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여기까지 잘 모르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그 얘기는 이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다는 게 내일 중형이 구형될 거다. 뭐 이런 그렇죠.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죠.
거석 안목. 그래서 그 한문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무거운 돌이 떨어지는군요. 말보다는 좀 글씨를 써가지고 조금 지루해도 자 거석 암 목이거든요. 이게 누를 압이에요. 네. 요게 날일자예요. 요게 달월이에요. 네. 여기에 개견이 붙어 있어요. 네. 자, 개는 넓은 들판에 있거나 자유롭게 있을 때는 굉장히 충성을 해요. 네. 근데 개를 갖다 어떤 철창이나 네. 또 이렇게 답답한 곳에 묶어 놓으면은 사나워지고 자칫하면 굉장히 날뛰게 돼요. 네. 그랬는데 여기다가 달, 여기 명, 이 좋은 이름, 밝을 명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수옥살이라고 해서 이게 기와에 묶여 있는 복이 돼요. 옴짝달싹 운실을 못하는 거예요. 네. 내일 거석 안목의 형상이 된다로 보는 거예요. 뭐 법률적인 거나 이런 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는 명리적인 해석이고 명리에는 파자, 한문을 파자. 나누어서 해석하는 그 점풀이가 있어요. 점 파자점 이순신 장군이 쳤던 그걸로 풀이를 해본 거는 거니까 좀 어렵게 이어져 간다. 몹시도 힘들다. 거석 안목 이거를 힘들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지진이 났다, 바위가 누른다 이런 모든 용어를 압축하는 단어가 고사성어가 거석 안목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저기 풀자면 이재명 대표의 머리 위로 하늘에서 큰 바오가 떨어진다. 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그럼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풀이는 한창 갔지만 아 이거는 복잡하게 막 이어지는 거라 빨리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먹을 것 같아서 얼른 제가 적어서 이렇게 좀 해놨고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은 거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더라도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럼 거석 안목에서 내일 그 이재명 대표 머리 위로 큰 바위가 떨어집니까? 네, 그렇죠. 여기. 그럼 큰 바위가 무게가 몇 톤이나 될까요? 5톤? 10톤? 제가 5톤이나 10톤 하면 잘 모르겠지만 그 저는 그냥 엄청난 그 억 단위, 뭐 100억이나 막 이런 누르는 거 있죠? 100톤, 그런, 100톤. 예,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세로 이게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나 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0톤짜리 돌이 떨어지는군요. 왜냐하면 제가 5톤이나 10톤 이런 트럭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5톤, 10톤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이렇게 크게 누르어졌는데 오면서 다른 그 블루 사파이어들은 다 팍팍 흩어서 날아가 버리고 네. 모여진 게도 있고 산지 네.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네. 그 명 블루 사파이어 그 귀한 그것이 이렇게 이 명패에 딱 와서 탁 했을 때 거석 안목으로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쉽게 거석 안목. 뭐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서는 큰 바오가 떨어졌고 100톤짜리 바오가 떨어졌고 땅에서는 큰 가로수가 쓰러져서 그냥 때려버린 거군요. 그렇게 표현하죠. 예. 그걸 이재명 대표의 그 명패를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때린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명패를 때렸다는 네. 거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 됐고 막 네. 흩어져서 날아갔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탁 와서 이거를 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보신 계시에서는 혹시 지금 민주당 쪽에 지금 그 거석 안목 큰 파워가 떨어지고 나무 큰 나무들이 쓰러졌다라는 뜻인데 혹시 국민의힘 쪽은 안 떨어지던가요? 아 그거는 국민은 빨강색이죠. 예. 민주당 빨강색이 저 빨강색은 별로 안 보였는데. 파란색만 보였군요. 블루 사파이어. 예, 블루 사파이어. 네.
아하. 어쨌든 예, 이분이 예. 굉장히 몹시 힘들어도 예. 이분은 귀한 신분의 반열이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지, 그런지 브루사파이어. 아, 브루사파이어. 예, 그 중에 바위가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예. 브루사파이어 오면서 여기를 탁 했으니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을 좀 한번 해봐 보세요. 아, 제가 해석할까요? 해석은 또 제 담당이군요. 예. 지금 사실 그 내일은 이제 위증 교사제입니다만은. 그 이제 다음 달에 있을 11월 15일 날 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습니다. 근데 선거법 위반과 관계돼서는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최고치의 형량입니다. 더 이상의 형량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살인죄로 치자 그러면은 사형과도 같은 형량입니다만은 100만 원 이상만 받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국고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공중 분해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네요. 어? 민주당 쪽에만 떨어져서 블루사파이가 박살이 났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공중 분해될 것이다. 아니,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게 떨어진 게 민주당만 떨어진 게 아니고 국회의사당에 예. 떨어지고 국회의사당 마당이 갈라지는데 빨간 거는 안 보이고 파란.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예. 그러니까 파란 것만 보였기 때문에. 사방으로. 예.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은. 뭐 저 우리 법조님께서 뭐 정치적인 건 잘 모르시니까 네. 게시받은 내용별 하자면 그러신 거고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떨어질 거고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되고 지난 대선 때 국회로부터 지원받았던 434억 원을 토해내는 이렇게 저는 해석이 정책 해석이 되는군요. 만약에 이게 지금 법주님께서 받으신 계시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정말 법주님은 정말 세계적인 예언가다. 너무 띄우지 마시고요. 예. 저는 말 그대로 정말 살아있는 법주다. 어? 뭐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하겠군요. 그러면은 명리적으로요. 을사년. 내년 올해는 갑진년이고 내년이 을사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튀는 것이 이제 그 바위 더 튀고 하는 건 내년 음력으로 5월 6월 되면은 이거에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극명하게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도. 내년 5월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되고 병우년, 미래는 다음에 얘기하면 되고요. 네. 내년 5월부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아마 저 명략적으로 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결론은 우리 법조님께서 게시받은 것은 거석 안목 바로 이 네 글자를 받으셨군요 사실상. 그렇죠. 아우 다음에 좀 강의 좀 재밌게 제가 열심히 책도 보고 해서 재밌게 좀 할게요. 오늘 좀 저 지루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예, 아닙니다. 충분히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했으리라 보고요. 과연 오늘 법주님께서 받으셨던 이 새벽 기도 중에 받은 계시가 과연 내일 어떤 결과가 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8322